와? 함께해요. 오케이. 저는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와우! 내가 가장 멋진 걸 만들어줄게.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예스! 쉽지, 난 전문가니까. 맛있는 크림을 빼놓을 순 없겠지. 부드럽게 크림을 한 번씩 또 한 번씩 바르자. 재미난 걸 해볼 거야. 사랑하는 마고를 위한 하트 케이크야. 조금 꾸며보겠어. 자, 괜찮게 된 것 같은데. 위에 초콜릿을 얹어줄 거야. 좋아하겠지, 분명? 진짜 케이크 뭔지 보여주겠어요. 반을 자르고 다른 곳에 넣고 가운데를 잘라 뒤집을 거예요. 자, 색깔 크림은 케이크를 무지개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푹신한 구름을 만들 거예요. 귀여운 작은 눈과 입도 추가해줄게요. 예스! 자, 이렇게 요런 것도 넣어주고. 정말 걸작이지 않나요? 너희에게 기회는 없어. 케이크 굳이 예쁠 필요는 없어. 맛만 있으면 된다고. 뭐? 의사는 케이크 같지가 않잖아. 아직 덜 끝났어. 이제 내 케이크도 분명해질 거야. 초콜릿을 녹이고. 소녀들은 반짝이를 좋아하니까 더 넣을 거야. 왜냐하면 이건 예쁘니까. 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와우, 멋져. 내 케이크 이길 거야. 뭐 나쁘진 않지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우와, 예쁘고 밝은 케이크야. 시작하자. 너무 맛있어. 그러면 할머니 케이크를 먹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랑 초콜릿이야. 이 이상한 케이크는 뭐지? 뭐 좋아,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셰프의 케이크 이겼어. 내가 이길 거라고 했죠. 이번엔 누가 마시멜로우로 최고의 핫초코를 만든지 볼 거예요. 내가 만들어줄게. 이제 시작해볼까? 내 비밀은 마구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넣는 거야. 잘 섞어서.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마구가 준 머그컵에 붓는 거야. 얼마나 예쁜지 좀 봐. 멋진 것 같네요. 이해했어?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 맛있어. 조금 먹어보지 않을래? 오케이. 참고로 핫초코란 머그컵이 아니라 이런 컵에 마셔야 해요. 핫초코를 붓고, 이제 크림을 휘젓고, 혹시나 모자를 만들고 마시멜로우를 얹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핫초코죠. 호호. 만지진 말고요. 어떡하지? 크림캔이야, 이런 게 필요해. 너무 맛있어. 우린 더 큰 마시멜로우와 모자를 만들어야 해. 이제 사탕과 오레오. 이렇게 초코시럽 쿠키 스틱을 넣어줄 거야.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걸. 자, 빼빼로도 넣어줘. 자, 멋있어졌는걸. 우와, 난 이 핫초코를 먼저 맛볼 거야. 아마 마시멜로우와 사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맛있어. 우와, 이건 내가 드린 건데? 하지만 그저 그래. 이 잔에는 빨대가 필요하네. 너무 맛있어. 이번엔 분명히 앤디가 이겼어. 만세! 어렸을 땐 난 저글링을 잘했지. 이번엔 감자칩을 먹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지? 이번엔 내가 해보겠어. 뭐하고 있어요? 간단해, 봐. 감자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긴 다음
자르고 스토브를 켜고 기름을 붓고 감자를 넣는 거야. 이렇게 어려울 거 없지? 아, 알겠어요. 여기 감자를 받아서 기름을 붓고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즉시 불을 제대로 켜야겠어. 안전을 위해 덮개를 가지고 감자를 던질 거니까 조심해야 해. 어라, 이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칩스를 뒤집을 시간이야. 잘 된 것 같은데. 일반적인 칩이네요. 제 건 분명 훌륭할 거예요. 토티아를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자르고 기름을 부을 거예요.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기름을 데우고 얇게 썬 토티아를 볶는 거예요. 그리고 나초에는 치즈가 있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맛있어졌어요. 다음에 치즈를 녹이고 나초 위에 부어줄 거예요. 이제 라임 조각으로 장식하는 것만 남았네요. 완성이에요. 난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앤디, 너의 과자가 완전 잊고 있었어. 어서 접시에 담아야겠다. 어떡하지? 치즈 가루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넣고 잘 섞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이스. 볼까? 아닌 것 같네. 조금 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좋아. 먹어봐. 우와, 이게 뭘까? 석탄이야? 맛볼까? 왜? 이게 뭐야? 이건 먹으면 안 돼. 자, 이건 맛있어 보이는데? 괜찮네. 근데 이건 무슨 감자칩이야? 먹어볼까? 맛이 이상해. 할머니의 것이 가장 훌륭해. 내가 뭘 했니? 자, 간단하게 시작할까요? 감자튀김뭐 먹고 싶어요. 문제없어. 으러졌구나. 제가 한수 가르쳐드리죠. 감자를 손질하면서 기름을 둘러주어요. 잠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기름 온도가 적당해진 것 같으니 감자 조각을 부을 차례예요. 안 돼, 멈춰. 이런, 튀고 있어. 너무 뜨거워, 도와주세요. 너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끓는 기름에 데일 뻔했잖니. 기름은 항상 조심해야 해. 그래야 감자도 잘 튀겨질 거니까. 이런, 어렵지 않네. 오케이. 감자는 완성이고 이제 소스를 조금 추가해주면 돼. 감자튀김? 이건 일반 감자튀김이네. 나도 만들어봤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평범한 감자로 진짜 진미를 만들 거야. 베이컨, 소스, 향긋한 로즈마리가 필요해. 자, 그리고 이제 고든 걸 넣어줄 거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됐다. 난 아직 모든 걸 잃지 않았어. 젤리 감자를 왜 사용하지 않는 거야? 딸기 시럽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걸. 오케이. 야, 좋아요. 중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할머니, 이거 너무 멋져요. 이런. 난 로즈마리는 참을 수 없어. 죄송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젤리로 만든 게 마음에 드네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누구를 골라야 할까? 할머니를 고를래. 만세. 이번엔 좀 더 어려워요. 스시를 만들어주세요. 컴온! 그러자.
최고로 만들어줄게. 스시? 스시? 어르신들께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어째서? 내가 깜짝 놀랄만한 걸 만들어주마. 일반적인 스시는 재미없어. 다르게 과자로 만들어볼 거야. 그리고 안에 맛있는 요거트로 장식해줄 거야. 이렇게 젤리로 말이야. 예뻐. 그리고 초콜릿 시럽도 잊으면 안 되지. 흥미로운 생각이구나. 나도 곧 만들어주겠어. 셰프의 방법을 조금 따라해야겠다. 아직은 어려운 게 없구나. 어렵지 않다고요? 지금 얼마나 이상한 걸 만들고 계시는지 보세요. 소스를 넣어볼까? 이건 아보카도라는 걸 처음 봤구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걸 비트는 거예요, 할머니. 아마 못하실 거예요. 여기 완벽한 스시가 완성되었어요. 끔찍하구나.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초밥을 연어로 감쌀 차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생선을 통통하게 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도 잊으면 안 돼요. 생선 말이냐? 오케이. 좋아. 됐어. 준비 끝. 아마 맛있게 된 것 같구나. 이럴 수가. 요리사의 스시는 정말 감탄스러워. 빙고. 이 공포를 손녀에게 줄 순 없지. 무언가 해야 해. 오이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아마 예쁘고 맛있을 거야. 끔찍해요. 어째서? 오이는 스시에 아주 적합하다고. 밥을 더 넣으면 돼. 이건 너무 이상해 보여요. 아니야. 자, 얼마나 이쁜지 좀 보라고. 이게 뭐지? 오이 스시는 처음 봐. 휴, 생선이 없네.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아졌어. 여기 달콤해 보이는 건 한번 맛봐야지. 맛있어.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 마지막 호불호 맛보자. 우와. 자, 이런 게 바로 진짜 스시지. 셰프님이 이기셨어요. 기분이 좋네요. Oh, no. 이번에는 와플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반죽을 먼저 해야겠다. 그것쯤은 간단해. 오케이. 밀가루를 넣을 차례야. 코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좋아. 밀가루를 넣을 차례야. 뭔가 들어간 것 같아. 너 이게 와플이니?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면 맛있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 같아. 모든 걸 잘 섞기만 하면 돼. 자, 이제 완성된 와플을 기계에 부어볼까? Let's go! 아마 인생에서 최고의 와플이 될 거야. 반죽이 엄청 맛있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달걀 껍질이 들어가지 않았어. 맛있는 와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설탕을 모두 넣고? 설탕이 해롭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익은 가지를 넣어볼게. 자, 와플에 이걸 넣을 거야. 조금 괜찮을 거야. 됐다. 이제 달걀도 넣고 밀가루도 넣어줄 거야. 이제 모두 잘 섞어서 야채도 넣어줄 거야.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더 건강할 거예요. 이제 와플 틀에 넣으면 돼요. 시간을 재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맞아, 시간은 정확히 재야 해. 아니, 와플이 좀 탄 것 같은데. 아, 뜨거. 하지만 걱정 마. 안 이쁜 부분은 내가 숨길 거야. 휘핑크림, 딸기, 초코 시럽으로 말이야. 자, 된 것 같아. 난 전통적으로 와플에 메이플 시럽을 뿌려줄 거야. 자, 버터 조각도 있어주면 좋아. 참 맛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이미 건강하지만 건강한 허브로 장식해줄게요. 먹어볼까? 휴, 오빠 이건 너무 익었어. 못 먹겠어. 이건? 휴, 허브와 가지로 맛을 냈네. 이런 거 싫어요. 자, 할머니의 것을 먹어볼까? 역시 정말 끝내줘요. 할머니가 이기셨어요. 만세,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자, 마지막으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좋아. 간단하지? 방금 엄청난 게 떠올랐어요. 뜨거운 커피는 지겨워. 커피는 아이스지. 프라푸치노를 만들겠어요. 큰 병에 얼음을 넣고 그 다음 맛있는 초콜릿 시럽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커피도 잊으면 안 돼요. 난 스타벅스 원두가 있어요. 그리고 트윅스 초콜릿 칵테일도 필요할 거예요. 전 우유 대신 이걸 사용할 거예요. 난 좀 더 고전적인 커피를 준비해야겠어. 내 손녀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 짜잔! 마지막에는 휘핑크림과 과자를 얹어줄 거야. 오레오 쿠키, 캔디바, 물론 튜브도. 이렇게 빼놓을 수 없지. 내가 이제 커피를 내릴 차례야. 난 커피를 아주 맛있게 내리지. 커피 콩 그램을 측정하고. 수동으로 말이야. 이제 끓는 물을 부어줄 거야. 커피용 우유로 스팀을 칠 거거든. 보고 배우세요. 자, 이제 안에 넣고 물을 부을 거야. 커피가 저렇게 만들어진다고? 아주 좋아. 이제 커피를 넣고 우유도 넣어줄 거예요. 규칙을 잊으면 안 돼. 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한번 먹어볼까요? 할머니의 커피는 바로 알아차리겠어요. 항상 먹던 거라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첫 번째 먹으자니 좋아 보이는데? 맛있긴 한데 조금 쓰네요. 마지막 후보가 나왔어요. 우와, 정말 최고야. 이번엔 오빠가 이겼어요. 예스, 드디어.